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미칠 듯이 보고 싶어서 너무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지난 500일 동안 저희와 함께 울어주시고 행동해주시고 함께 싸워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월호가 인양되어 진실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달란 부탁의 인사를 저희 유가족을 대표해서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엄마 아빠들이 드리겠습니다. 너도 나처럼 숨 쉬었으면 좋겠고 너도 나처럼 살아있으면 좋겠고 너도 나처럼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면 좋겠어.